네, 광주 시내 자전거 도로의 40% 가까이가 훼손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오히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영규 씨는 지난달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걷고 있는 행인을 피하려다 차량에 부딪힐 뻔한 겁니다. 그분들을 피하다가 이제 길 정비가 안 된 길에 펑크가 나가지고 넘어질 뻔하거나 아니면은 차에 치일 뻔하거나. 파손된 자전거 도로를 피해 아예 차도로 다니는 자전거 운전자도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보다는 차도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결성이 많이 끊어지거든요. 보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털출된 어떤 그 블럭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페인 부분. 표면이 다 벗겨져 있고 2cm가 넘는 턱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등 자전거 도로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총 637km인 광주 시내 자전거 도로 가운데 37%인 238km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이 매년 보수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10km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원 이상씩 예산을 확충을 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광주 전남에서는 2천여 건의 자전거 사고로 48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